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인생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고 오늘도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의 뜻에 합당히 쓰임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경영의 산업에 하나님의 자비와 복락의 강수가 흐르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에 이런 카드 삽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이 삽지는 3월 30일 날 우리가 예람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 준비는 우리가 매년 해오던 준비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학생 한 명 그리고 또 직장인이든지 누구든지 지인 한 명을 적으셔서 나가시다가 1,000원 헌금하듯이 박스에 넣으시면 저희들이 잘 수거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뱃머리를 마게도니아로 돌려서 처음에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고치는 이유로 붙들려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쫓겨서 간 데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거기에서는 복음을 회방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주에 의해서 고용된 불량배들에 의해서 거의 또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쫓겨서 간 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자체는 신사적인데 데살로니카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해요. 그리고 또 밀려서 쫓겨서 간 데가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그만 빼곡히 들어찬 우상을 신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소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데가 오늘 고린도예요. 자, 참 이 행로를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한 번도 계획하고 의도해서 간 장소가 없어요. 그냥 쫓겨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고난이 맞닥뜨려요. 어려움이 생겨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참 설득도 이해도 해석도 안 되는 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여긴 홀로 떨어집니다. 아덴처럼. 아무도 그를 지지하거나 또 그를 돕는 자가 없어요. 성도들도 지금쯤 바울이 어디쯤 가 있는지조차 소식이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 가지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시대에. 첫째, 아무래도 이제 무역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고대 시대인데도 인구가 70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도시죠. 돈이 늘 흥건히 돌았어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돈 많으면 자연히 뭐 하게 되죠? 죄 짓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코린티안 하면은 음란의 상징적 묘사처럼 그렇게 불리우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적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했어요. 저마다 자기가 아는 게 진리고 교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부, 타락, 그리고 교만. 이 도시에 깔려있는 색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도시에 이 사도를 떠밀어 놓았을까? 바울 본인의 입장에서도 참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자, 한번 10절을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 중에 누가 많았어요?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 반드시 눈을 열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모든 걸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린도에 본의 아니게 떠몰려온 바울은 여기에서 운명적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앞을 잠깐 볼까요? 여기 아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 디아스포라예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아마 부모의 유랑 생활 속에 본도라는 지역에서, 본도는 본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로마 제국하에 편입된 도시국가입니다. 그런 본도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름이 본도예요. 그러니까 그 일생 자체가 부모도 고난의 역사 속에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떠밀린 세월을 살았겠지만 그 휘하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삶이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인생이 편할 리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2절 하반절을 볼까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누구죠? 브리스길라. 잠깐 또 앞을 보십시다. 자, 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이 이름이 귀족 혈통인지 천민 계급인지 알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유두고 창가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 그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은 천민 이름이에요. 그렇듯이 이름으로 대충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됐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로마 상류층 집안의 딸입니다. 이제 귀족 혈통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두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번역본에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귀족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순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로마 상류층 집안의 딸과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아굴라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잘 살지 왜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되었는가? 거기 보니까 누가 추방을 했습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칙령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얽힌 역사가 있어요. 이 떠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임할 시기가 AD 41년도에서 45년도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된 직후에 재임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이 로마로 제일 먼저 들어왔는가 하면 유대 땅에 그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대.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입으로 입으로 로마 땅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로마 시내에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예수께서 사셨대. 예수께서 사셨대. 이게 한 사람 입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에 반대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아니야. 그럴 수가 있냐? 그거는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말일 거야. 그 제자들이 너무 흠모한 나머지 신화화시킨 걸 거야.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소식은 로마 시내를 점점 크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졌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아주 골치를 알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조금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어서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또 있어요. 그 학자 이름이 누구냐면 스토니우스라는 학자예요. 이건 기독교인은 아닌데 세속 역사학자인데 워낙 이 글라우디오가 유명한 황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Life of Claudio 이런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 황제에 대해서. 조금 정신병력을 앓았다. 좀 지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투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크리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킴으로 그들은 로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팩트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이면에는 그런 소동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에게 예외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자, 물어봅시다.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는 그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운동이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걸. 더 이상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대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통치는 황제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가 갖는 보좌의 오미함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때 유독 크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복하지 않은 시대에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구조적 족쇄를 만들어서 아주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1%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면 황제 숭배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 15%씩 높은 이자를 매기거나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길드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살 수가 없죠. 아주 최소한의 생계를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온 시내가 시끄러워지니까 이참에 잘 됐다. 그게 빌미가 됐어요. 그걸 나사렛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 이참에 이 로마 시내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내쫓아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내쫓아라. 그래서 한 푼 못 가지고 나가게 내쫓았습니다. 거기에 그때 아굴라가 쫓겨났는데 그 안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렇게 고린도로 밀려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멈추어 서서 고린도에서 우연히 만난, 사실 우연이 아니죠, 세 사람의 이 운명적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바울도 아덴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왔어요. 거기가 고린도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사연으로 쫓겨왔어요. 거기가 고린도예요. 쫓겨올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마음 한가운데는 질문이 계속 던져졌을 거예요. 이게 뭘까? 왜 계속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쫓는 대가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느 때보다 넘쳐나는 거예요. 항구 도시에서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길 가던 사람에게 물었죠.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저 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생님 소식 못 들었어요? 지금 로마가 난리가 났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쫓아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갈 데 없어서 일로 다 떠밀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버글버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떠밀려 와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고린도에 홀로 툭 떨어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누구 하나 지금 지원이 없어요.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성도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쫓겨 다니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의 소식을 추적하는 게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 중요한 일과였어요. 거기 있나 보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갔다 그러고.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었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럼 연결이 됩니까?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예요.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석학이에요. 그런 인테리가 어떻게 그 당시 천직에 해당하는 텐트 메이커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기술을 왜 배웠을까? 이거는 랍비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불문율에 의하면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생계의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전문 기술 하나를 배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랍비들의 불문율이에요. 바로 그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텐트 만드는 곳을 찾아갔겠죠. 찾아갔더니 거기에 웬 젊은 부부 둘이 손이 바빠요. 막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공급은 딸리고 수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항구 도시에 로마에서 떠밀려온 피난민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잡니까? 임시 텐트가 그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열심히 만드는데 손이 딸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죠. 저 실례합니다. 저는 아덴에서 이만저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사고치고 여기까지 쫓겨온 그리스도인 바울이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손이 바쁜데 마침 제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저는 월급 필요 없고 먹고 자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함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걸 바울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세요.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부부가 텐트를 부지런히 만들다가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일손 바쁜 거 알고 천사를 보내셨군요. 보니까 이 부부도 로마에서 예수 믿는 이후로 한 푼도 못 건지고 막다른 길목에 고린도까지 쫓겨온 부부였어요. 이건 도망자 셋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 사람을 여기에서 왜 만남이라는 과정으로 함께 묶으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절대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얽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경멸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그 소중했던 만남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세요.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변이 탁월합니다. 아주 설교를 또 티칭을 잘했어요. 성경에 또 능통한 자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아볼로로 말할 것 같으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제한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불러다가? 아굴라가 불러다가. 아굴라 누굽니까? 평신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삼일교회 집사님이 신학교 교수를 오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교수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은 이런 또 새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좀 더 정확히 가르친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이 가리킨 겁니다. 자, 세 사람이 이제 한 집에서 뭘 만들었죠? 텐트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호롱불 켜놓고 텐트를 기우면서 짬짬이 뭐 했을까요? 고스톱 했을까요?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소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키운 거예요. 매일 밤마다 호롱불 밑에 풀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경지를 연 겁니다. 나중에는 누굴 가리켜요? 아볼로를 가리켜요. 성경의 능통한 자를 가리켜요. 선생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받기는 모르시는데 세례란 영역에는 이런 영역이 더 있습니다 라고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누가 한 일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자막으로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볼까요? 19절.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이들은 절망의 끝에 만난 관계였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숨겨 놓으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왜? 그 성 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쫓겨갈 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뭘까? 절망으로 몰아칠 때는 이 고난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 끝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후에 로마서 기자 16장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니 나뿐만 아니라 나 위안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기자가 성경을 마감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시대 앞에 평가해 놓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나의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쭉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적 눈을 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끝에 분명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지.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는 소시적에는 역경으로 그의 인생이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언제 깨달았죠? 형들이 기근의 때를 피해 양식을 구하러 자기 무릎 앞에 조아렸을 때에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하나 던져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자기가 재수가 없어 팔려온 게 아니고 운명이 기구해서 이곳까지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식이 정확히 들어온 겁니다. 아, 내가 보냄을 받은 거였구나. 비록 그 보냄의 과정이 꽃마차에 태워서 보낸 건 아니지만은 밧줄에 묶여서 달구지에 끌려서 온 그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그림 끝에 이 기근과 가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열어진 순간이에요. 우리 요즘 토요일마다 리더 간사 모임 시간에 출애굽기를 한 장씩 쭉 그냥 스케치하듯이 훑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2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아기 모세를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울음이 새어나가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 다 살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자 어머니는 결단을 하고 갈대를 꺾어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 강보에 쌓아 그 모세를 집어넣고 어떻게 하죠? 나일강 물에 띄웁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떠나보냅니다. 이거예요. 젊을 때는 자기 인생에 계획이 많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벽 앞에 부딪히고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갈수록 자꾸 꿈이 부서지고 꺾이죠.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꿈이 하나님 꿈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적 시각으로 눈을 열어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내 손밖에 떠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결과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세 가지로 규정했잖아요. 허무, 모순, 불확실. 이것이 솔로몬이 정의한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환경을 맞닥뜨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눈을 열 수 있는가. 아멘. 이 명제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온 인생을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 붙들려서 새날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까요?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적 시각으로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선을 감추어 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